되게 오래된 주택인데요. 전체 다 외관이랑 실내, 내부 전부 다 바꾸는 거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자세히 알려주실 분이 계신다든지 아시는 분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 불안한데 행복해 잠 올라왔는데 목소리로 잠 온다 졸린다 뭐가 맞나요? 졸리다라는 말은 서울 말이에요. 경상도는 졸리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서울 사람 서울 말이야 그거 서울 말. 졸려라는 단어 자체가 서울 말이야. 야 졸려 이렇게 하면 미친아 아니 뭔데 서울 말 쓰는데 이렇게 돼요. 서울 말 닭살 안 돋아. 처음에는 좀 약간 모든 사람들이 서울 말 쓰는 게 너무 신기했어. 맨 처음에는 음식집에서도 알바하는 애들도 다 서울말 쓰고 제일 신기한 건 할머니들이 서울말 쓰고 애기들이 서울말 쓰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거 그랬어?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울말 애기 조그만 애기가 근데 우리는 경상도는 엄마 이거 있다 이거 이렇게 하거든 애기도 이거 뭔데? 이런 애기들이 서울말 써? 말도 안 돼 이렇게. 이거 지금 한쪽 귀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거 옛날 영상이라서 나랑 언니랑 엄마, 아빠가 찍은 거거든? 한쪽 귀밖에 안 들려. 이거 우리 언니. 이거 나. 언니. 이거 나. 봐봐 그거 봐봐 사투리 쓰잖아 애기 우리 언니거든 우리 언니 아빠 니 안 찍어준다 이러잖아 나 언니 끝나. 너무 안 보인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언니랑 나.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같이 살아서 항상 뭔가 시끄러웠어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젊어. 나. 오 섹시해. 언니거든 이거. 언니인데 진짜 웃겨 이거. 어디 갔어요? 아빠 계속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이미 일 상처. 예스. 일 상처 받았다. 예슬 언니한테 자 예슬 예슬 이러지 아빠 쳐다봐 여기서 놀고 있더라 예슬 언니가 예슬 넣었나 빨리 언니가 읽는 책 막 밟고 그래 지금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짜증나서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울었어 바보. 언니야 바보, 아빠 바보, 언니야 바보, 아빠 바보 이런다.
잘 들어봐. 바보하고 들어가. 언니야 바보, 아빠 바보 하다가 이제 엄마 바보 하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있다가 언니 뭔가 짜증나서 언니 귀찮게 내가 한 대 때려. 언니 머리 이마 때리는 거 봤어? 몰래 이마 때리는 스킬 봤어? 몰래 이마 때리기. 엄마한테 갈래. 문 안 열어줘서 문 못 열어서. 말했잖아. 우리는 진짜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다고. 왜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막 그랬었어. 바로 효녀. 할머니 해주기 효녀 봤죠? 걔 쩌는 효녀죠? 할머니 도와주는 레알 효녀. 고모가 맨날 막 예쁜 옷 사주고 그래. 고모가 예쁜 옷 사주고 그러면은 맨날 이렇게 아빠가 비디오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패션쇼를 했었어. 막 예쁜 옷 막 사주고. 맨날 이렇게 하루 종일 막 하루 종일 언니랑 저 사진 찍자. 카메라 없지? 카메라 그림은 있다. 카메라 전데. 카메라 그 위에 없다 이거. 아니 위압이다 그런 거 같아. 멈추자. 준대로 멈춰라. 움직여. 나 사촌 오빠들. 나. 아. 어떻게 입으렸네. 잘하고 있어. 나를
그러니까 나는 봐봐 이때 나는 글을 못 읽어. 근데 언니가 읽는 거 따라하는 거거든. 말하는 거 진짜 귀엽다 봐봐. 난 이 영상을 많이 봐서. 언니 자꾸 귀찮게 계속 말 시켜. 언니 계속 귀찮게 말 시켜. 우리는 인도님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못 아야 아야 민지 말아 좋고 좋은 옷을 같아 입고 오늘도 좋아했지요. 왕은 멋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어. 언니 그 뭔데? 어? 하는 언니 언니 어? 그 뭔데? 이분이 좀 조용해요. 미안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뭔데? 임금님 좀 조용히 해라. 뽐내며 좋아했지요. 아니야 멋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어. 아니 그 뭔데? 어? 하는 아니 어? 그 뭔데? 임금님 좀 조용해요. 귀여워하는 임금님이가 거야 어느 누구보다 좋은 옷을 거야. 임금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에게 바라기하는 너의 아 할아버지 진짜 젊다. 와, 나 포스 뭐야? 주머니에 손 놓고 내 포스 뭔데? 언니는 항상 피아노 쳤었고. 설날이었나 보네. 이렇게 맨날 집에서 노래 불렀었어요. 집에서 노래방 기계로. 엄청 우리 집은 정말 번잡하고 진짜 사람 많게 살았었어요. 항상 엄청 사람 많게 살았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지. 언니도 나도 여기 있고 고모도 결혼하고. 아 차원 내려가야 되겠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 빨리 돈 모아서 빨리 차원에 있는 집 빨리 사주고 싶어. 빨리 제가 집을 그 한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집을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살 곳을 그러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그 자리가 엄청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닌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던 자리라서 그 자리를 뜨는 걸 되게 안 좋아하세요. 되게 오래된 주택인데요. 전체 다 외관이랑 실내, 내부 전부 다 바꾸는 거 뭔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해요 너무. 그래서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자세히 알려주실 분이 계신다든지 아시는 분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